어제 진화해수욕장에서 서핑객 3명이 조류에 휩쓸려 표류하다 구조됐습니다. 서핑객들을 보호해야 할 관리 체계가 아직 미비하다 보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일렁이는 물살에 몸을 맡긴 서핑객들. 물결을 헤쳐 앞으로 나아가 파도가 오길 기다립니다. 높은 파도를 타기 위해 먼 바다까지 나가다 보니 그만큼 사고도 흔합니다. 일부러 약간 날씨가 안 좋은 날을 몰아서 오거나 그런 것도 서핑을 하던 20대 남성 3명이 표류한 해수욕장입니다. 이들은 조류에 떠밀려 내려가다 인근 명선도 앞에서 탈진한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하루 동안 11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13일에도 서핑을 하던 40대 남성이 표류하는가 하면 지난해 태풍 다나스 때도 윈드서핑을 하던 50대 남성 2명이 조난을 당했다가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상 악화로 선박 운항이 금지됐을 때도 서핑객을 볼수 있는 건 풍랑주의보가 내려져도 해경에 신고만 하면 입수가 허용되기 때문. 카약과 요트 등 다른 레저기구와 달리 서핑은 파도와 바람을 이용한 레포츠여서 예외를 둔 겁니다. 또 서핑업자는 대여업으로 분류돼 구조요원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보니 결국 안전은 개인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암초를 피해서 안전지역에 하시기 바라며 개인 능력에 맞는 유형 구간을 선택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상특보가 내려졌을 때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서핑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